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오늘은 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을 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단순히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기만 하더라도 식사량을 조절하고 탄수화물에서 단백질로 섭취된 영양소의 성분을 조절한다면 체중 감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체중 감소가 일시적인 것일 뿐 방심한다면 언제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의 양을 늘린다면,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우리 몸의 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살을 뺄수 있지만 이것의 유일한 단점은 느리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살을 빼는 것은 이론상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먹는 양을 줄여주고 그것에 비해서 소모되는 열량을 증가시키기만 한다면, 바꿔 말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 곧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의 양을 늘려준다면 살을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이론이 그다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왜곡과 강조와 과대포장이 되어 있을 뿐 칼로리와 비만의 이론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이면서 많은 칼로리 섭취로 비만이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미국의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2009년까지 정리된 섭취되는 평균적인 칼로리와 비만의 정도를 비교해 보자면, 최근으로 갈수록 생각보다 미국에서 섭취되는 평균적인 칼로리의 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과 무관하게 비만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식과 장수의 상징으로 흔히 여겨지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섭취되는 칼로리의 양과 비만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요. 일본의 섭취되는 칼로리 양 역시 어느 시점을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비만을 갖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종합해 볼때 사람들이 섭취되는 양이 줄어들지만 그것보다 운동하는 양은 더욱더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 이론에 의거해서 비만도가 늘어나는 것일까? 지금 내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단지 내가 게을러서일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는 지금 뭔가 굉장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논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인간과 함께 혹은 주위에 살고 있는 8종 24개의 개체군을 암수를 포함해서 침팬지나 강아지, 쥐, 고양이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의 체중과 비만도 변화를 추적 연구한 것입니다.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해당 연구에서는 2만 마리 이상의 동물 샘플을 분석했고, 흥미롭게도 모든 집단에서 체중과 비만도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풍요로운 도시에 있어서인 것이냐? 야생에 있는 생명체를 관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만도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결과가 우연일 확률은 0.00000012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체중과 비만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부작용이 체중 증가인 약들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항우울제들, 결국 선택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를 억제하는 물질들은 부작용으로 체중 증가를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루오세틴이나 아미트리틸린, 미르타사핀 모두가 체중 증가를 갖고요. 또 당뇨병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로시글리타존 역시 부작용으로서 매우 빠르게 체중이 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면 혹시 살을 찌우는 화학 물질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내분비 교란 화합물들, 이들이 바로 살을 찌우는 물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라이부틸틴 클로라이드, 자, 노란색의 트라이부틸과 주석인 틴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클로라이드, 염소와 결합해 있는 해당 물질을 척추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관찰되는 사항은 확연하게 지방세포들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체중을 재었을 때도 트라이부틸틴 클로라이드, TBT가 첨가되지 않은 암컷과 수컷, 쥐 모두 체중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첨가된 경우에는 체중 증가가 상당히 많은 양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쥐뿐만이 아니라 양서류를 비롯한 척추동물 모두에게서 작용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지방세포가 분화되도록 유도하고 생체 내 지방량을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트라이틸 부틴 틴 클로라이드는 조금 낯설지만 이보다 친근한 환경 호르몬들도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바로 푸탈레이트라고 불리는 고분자 물질의 가소제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 물질의 경우에도 몸에 유입될 경우 내장 지방량을 확연하게 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단위 면적당 지방세포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방세포가 줄어들어서 좋아진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의미는 단위 면적에 지방으로 가득 차 팽창한 세포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에버 케미컬이라 소개했었던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과불화 화합물들 역시 지방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몸에 유입됐을 경우에는 생체의 신호 시스템을 거쳐서 몸에 비만이나 당뇨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상으로도 푸탈레이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향후 10년 동안이나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불화 화합물이 섭취된 경우에도 모두 체중 증가와 지방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작용하는 것은 퍼옥시좀 증식체 활성화 수용체 감마라는 부분인데요. 지방산을 저장하고 포도당의 대사를 조절합니다. 특히 PPAR 감마가 간엽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의 일종에 발현하게 되면 지방세포로 바뀌어버리고 또 내분비 교란물질이 작용하면 이 PPAR 감마가 조금 이상해져서 지방세포들이 지방을 축적하지만 내보내지는 않는 건강에 해로운 지방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물질들을 최근에는 오비소젠이라는 비만 발생 환경 호르몬으로 구분합니다. 흔히 발암물질을 의미하는 칼시노젠과 같이 젠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오비소젠은 바로 지방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특히 비스페놀 A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 호르몬들은 모두 오비소젠에 해당합니다. 비스페놀 A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과 지방 조직들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있는 먼지들 역시 비만을 일으킨다는 결과들이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시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나노 알갱이 같은 경우에도 몸 속에 들어가서 비만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고 미세먼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 역시 많이 흡입될 경우 비만을 유도한다라는 다소 무서운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동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연구 역시 최근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쥐는 굉장한 운동성을 보여서 48시간 동안 무려 30km나 운동했던 쥐도 있었고 반대로 비운동적인 쥐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쥐의 유전적인 특성이나 생화학적 차이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은 운동성 쥐에 항생제를 투여해서 무언가 장내 미생물들을 치료했더니 운동성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무균 상태로 길러진 쥐에게 운동성 쥐에 장내 미생물을 넣어줬더니 활동성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네이처 학술지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로부터 판단하건대 운동을 유발하는 종류가 존재하면서 이들이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뇌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한다라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결국 생명체 개체에 따라서 운동을 좋아하고 많이 하고 즐기는 것은 그 성향이나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본다면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운동하지 않는 것은 미생물의 부족이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살을 빼야만 한다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